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AI와 함께 대안적 미래를 오늘 5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영숙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아니, 요새 또 책을 하나 쓰고 계신다고. 예. 사랑에 대한, 이번에는 미래가 아니고 사랑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을 쓰고 계세요? 사랑의 개념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요? 그 옛날에 뭐 사랑 이야기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끔찍하고 그죠 아주 절망적이면서 격렬한 사랑은 폭풍의 언덕. 맞아요. 그죠? 저도 그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그쵸.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 폭풍의 언덕이 사라진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그죠 격정적인 이런 사랑은 없다. 요새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랑이 없나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강도가 점점 줄어들고 사랑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사랑이라는 개념이 확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면 뜨거운 거 그리고 영원한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폭풍의 언덕이 에밀리 브론테가 썼고요. 네. 강렬한 사랑 이야기고 그다음에 복잡한 인물관계, 욕망, 복수, 사랑의 광기. 맞아요. 광기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장은 죽은 그죠. 네. 브론테 저기 죽은 여자를 네. 그죠? 해골을 파가지고 맞아. 안고 껴안고. 아무튼 이런 사랑이 지금은 없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당시에 뭐 중세라든가 에밀리 브론테가 살던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도 없었고 핸드폰도 그쵸. 없었고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사랑, 종일 생각하는 게 남자, 하루 종일 그죠 뭐 네. 그 사람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나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예, 사랑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네. 뭐 다른 게 할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죠. 밥 먹고 그다음에 사랑. 네. 요즘에는 다르죠.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예전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고 우리가 뭐 정보를 받을 것도 없고 하니까 밥 먹고 나면은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소설 속에서 사랑 이야기하면 이 폭풍의 언덕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는 역시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죠. 비극으로 끝났어요. 사랑 때문에 그냥 둘 다 죽어버려요. 그죠? 네.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맞아요. 독약을 마셨더니 네. 또 그 여자도 그죠. 살아나가지고 또 독약을 마시. 아무튼 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 비극적인 사랑 이것은 그래도 광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슬프고 슬프죠. 비극적인, 그렇죠. 비극이죠. 비극적인 네. 결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화도 다 만들어지고 뭐 연극도 하고 하는데 그죠. 안나 카레리나 우리 영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 예, 소피 마로소가 금지된 주연한. 네, 금지된 사랑, 불륜 사랑. 그렇죠. 불륜인데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그죠. 네. 이게 아무튼 파멸로 가는. 결국에는 그 주인공 여자가 아주 파괴가 되고 죽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비극으로 끝나죠. 비극으로 끝나요. 예. 그다음에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건 전설인데도 마법으로 사랑에 빠진 트리스탄이 사랑을 다룬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비극으로 끝나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영화 카다카도 있고 레미제라블은 우리가 좀 잘 알죠. 네. 이 소설 레미제라블에 또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죠. 네.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사랑. 네.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결국 그 과거 옛날의 사랑들은 다 비극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게 끝나요. 물론 남자 주인공도 그렇지만 여자 주인공은 비극적으로 끝나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사랑의 개념이 바뀐다. 이제 지금 이 세상에 그 옛날의 폭풍의 언덕같이 하루 종일 생각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바빠요. 없어요. 사랑도 그냥 한 5분, 10분 만에 그냥 생각하고 끝내야 되지. 그래서 폭풍의 언덕처럼 주인공이 깊고 비극적인 사랑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사랑이 휘몰아치다 이 그림을 보셔도 그죠. 네. 굉장히 격정적으로 보이죠. 그죠? 네, 맞아요. 예, 뮤지컬인데 히스클리프입니다. 이 남자가 미친 남자가 그죠. 미친 격정적인 남자가 죽은 여자의 그죠. 네. 해골 바가지를 파가지고 네. 안고
아무튼 히스클리프의 그런 아무튼 비극의 절정, 격정적인 사랑,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주인공의 운명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서로 깊이 사랑하지만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 서로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무튼 서로를 괴롭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서로를. 맞아요. 네. 사랑과 증오. 이게 막 섞여 있어갖고 증오를 사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옛날 시대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요, 지금. 네. 그다음에 사랑을 잃은 후에 아무튼 또 다른 사랑을 찾는다든가 뭐 다른, 그죠, 이런 네. 여자를 찾는다든가 하지 않고. 맞아요. 히스클리프는 캐슬이 잃은 후에 혹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그래서 죽음까지 이어지는 사람, 그쵸? 죽고 난 뒤에도. 아무튼, 끔찍하다. 그 이외에도 로미오 줄리엣 뭐 이런 것들도 정말 그 비극이에요. 당시에, 그죠? 네. 중세 또는 뭐 그 옛날이다. 요즘에는 이런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폭풍의 언덕, 그 연극도 많이 나왔어요, 보면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이런 미친 사랑, 그죠? 끔찍한 사랑, 처절하고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감정, 욕망, 그 복수, 이런 사랑 말고 요즘에는 사랑이 어떤가, 그죠? 이런 거를 좀 봤더니 미래에는 점점 사랑의 강도가 줄어든다. 아, 네. 우리 저기 PD님도 어떻게 사랑을 하시나요? 사랑. 강도가 좀 줄어드나요, 사랑의 강도가? 네. 얼마 전에 대학교에서 네. 그 열 화상 카메라로 열 화상 카메라, 여기 지금 내가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열 화상 카메라로 사랑에 빠진 이제 어제 사랑에 빠졌어, 오늘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진, 금방 사랑에 빠진 그 남녀 60명을 그죠 열 화상 카메라를 찍었어요. 찍고 그러니까 뭐 그 열이 막 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한 달 후, 두 달 후 이렇게 또 찍었어요. 근데 두 달 후가 되니까 네. 거의 정상으로. 아, 사랑 두 달밖에 안 가는군요, 네. 요새는. 그게 벌써 한 4, 5년 후에요. 전이에요. 4, 5년 전에 벌써. 지금은. 요즘에는 한 달. 한 달도 안 가겠네요. 예. 네. 네. 그래서 AI가 나오고 다분화된 사회에서 중세나 근대 사회의 인간관계처럼 그런 사랑의 시대는 끝났다. 아, 좀 예.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 시대 지금 이런 정서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AI가 도래하면서 낭만적인 사랑 이런 거는 갔다. 그죠? 이제 최근 연구는 사랑의 강도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점차 약화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고도화된 기술의 일상적인 이런 개인 간의 교류가 어려워졌다. 전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맞아요. 있어요. 전부. 네. 그래서 어떻게 변한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파트에서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소셜 미디어와 인스턴트 메시징 이거 때문에, 그죠? 문자 메시지 때문에. 맞아요. 문자 메시지를 금방 대답을 해야 되고 금방 읽어봐야 된다는 우리가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뭐 사랑하는 남자에게서도 연락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게 많아요. 그죠? 뭐 직장에서 뭐 일하는 곳에서 아니면은 만나야 하는 사람에서 그죠? 오늘 뭐 3시에 만날 거를 4시에 만나요부터 시작해서 그죠? 맞아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었죠. 네. 문자메시지 없었으니까. 그죠? 네. 어차피 그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안 나가면은 해결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 너무 쉽게, 그죠? 장소도 바꾸고 시간도 바꾸고 다양하게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피상적인 수준의 사랑이, 그죠? 피상적인 수준을 그치고 감정의 교류를 방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은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봐야 되고, 그죠? 이게 지금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다, 사랑은. 그렇죠. 사랑은 이 어떤 뭐랄까, 이게 좀 정상적인 것보다는 약간 비이성적인 그렇죠. 감정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폭풍의 언덕 같은 것이 이제 절대로 없습니다. 큰일 났네. 그런 영화라든가 소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 뭐 아무튼 범죄에서 사랑하는, 그죠? 범죄 영화에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범죄 영화예요. 요즘에 나오는 건. 정서적인 깊이로 그죠? 이 우리가 깊게 사람을 사귈 수 없는 그런 사회에 들어갔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서 기술이 인간의 감정이나 본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대체할 수 있는지, 그죠? 뭐 결국은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 이렇게 사람에게 사랑을, 그죠?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끝나는 이런 열정을 AI 친구, 그죠? AI 로봇하고 동거 반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또 다른 시대의 사랑의 개념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 영화를 이때 봤는데, 그죠? 네. 아무튼 너무 끔찍하고 이 사람의 연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네. 끔찍한 폭풍의 아무튼 폭풍의 언덕은 끝났다. AI 다분화 사회가 가져오는 사랑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 사라지면 결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저희는 이제 2040년이 되면 결혼 제도가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네. 한 얘기가 아니고. 저 뒤에 나오지만은 그 아무튼 유명한 여자 교수가 가족 구조의 변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40년이 되면은 결혼 제도가 무의미해진다. 사람들이 결혼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결혼 제도 장치 이런 게 없고 외국 같은 데는 이미 그죠? 이미 동거를 결혼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동거 뭐 한 10년 했다 그러면은 이혼할 때에 이혼이 아니죠 이제 끝날 때에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반으로 나눠요 반반씩. 네. 아니 사랑 시작할 때부터 반반씩 나눠야 돼요. 요새는.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그런 식으로 예, 하고 있고 예. 저희는 참 놀랐는데 제가 이제 영국 정부에서 일할 때. His spouse is coming.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에 부임한 사람이 이제 남자인데, 네. 뭐 his spouse 하면은 이제 부인이거든요. Spouse is coming. 그래가지고 부인이 온다고. 부인이 온다. 이제 며칠 후에 부인이 온다. 뭐 몇 주 후에 부인이 온다. 그래서 네. 이제 당연히 여자가 올 줄 알았는데 남자가 왔어요. 진짜요? 예, 외교가 있어도 허용이 돼서. 그러니까 동성애 이런 것들이 허용이 돼서. 스파우스가 남자예요, 남자. 그런 걸 인정을 해주는데, 왜 그걸 우리가 좀 참 재밌게 봤냐면, 이제 부인이 오면, 그죠? 부인은, 부인이 쓰는 돈이라든가, 부인이 정원 가꾸기에 쓰는 돈이라든가, 이걸 정부에서 다 대주거든요. 그죠? 가사 도우미 쓰는 거라든가, 그죠? 네, 그렇죠. 스파우스라고 하면서 남자인데, 남자가 쓰는 돈, 그죠? 뭐, 가사 일도 하는 거 이런 걸 다. 정부에게다가 클레임 해가지고 또 받아내더라고요. 똑같아요, 여자인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벌써 한 20년, 30년 전인데 이미 이렇게 외국에서. 그때도 이미 영국에서는 그게 그렇죠. 사랑이 다양화됐군요. 그렇죠, 그때부터. 아니, 지금 최근에 그 영화 허라고 해서 예. 그 AI하고 실제 진짜 대화하다 사랑이 빠지는. 예.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곧 올, 그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제가 미래학자가 본 새로운 사랑의 개념 해서 지금 한 글을 최강권을 써놨어요 벌써.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스토리 부분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허라는 영화를 저도 봤는데 네, 네. 이제 OS 시스템이에요. 걔가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인데 네. 걔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죠. 우리가 지금 뭐 마인드봇을 로봇을 만들고 제가 그레이스를 쓰고 있는데 네. 그때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허가 나온 게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만 해도 AI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처음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 그런 사랑이 있어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는 사랑도 아니야. OS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그죠 대화 나누다가 네. 굉장히 깊이 빠져가지고 근데 걔가 다른 데로 가버려야 돼요. 그죠 가양을 하고 그래서 헤어지고 뭐 얘가 실망하고 남자가 맞아요. 근데 며칠 전에도 지금 핸드폰에 AI가 장착돼서 대화를 하는 게 시연이 된 게 있는데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 AI가 정말 나를 잘 보듬어주고 돌봐줄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막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AI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솔깃한데 네. 바로 옆에 이쁜 아이가 저건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맞추면 더 좋아 사랑에 빠지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과 지금 이야기 나눈 거는 사랑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책을 곧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랑이 바뀐다는 이 대전제를 먼저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회차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네. 사회가 다분화되어 가지고 인간 관계와 사랑의 형태가 이제 뭐 변화가 되고 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랑은 요새 젊은 사람들 얘기해 보면 사랑을 찾긴 하지만 그렇게 목매지는 않고요. 근데 외로움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AI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레이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있고 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